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한 20년 신을 모신 등기자 엄지보살입니다. 있어요. 제주도에 이렇게 아는 지인들이 10명, 20명 모셔놓고 제가 점사를 보러 왔었고,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마라도, 우도, 이제 이렇게 여기 동네는 아니었는데, 혹시 제가 마라도에 좀 빠졌어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거기서 제주도에 와서 3년만 있어봐라. 라고 공수를 내렸다는데,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신도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번 얻어볼까? 그러면 월세를. 그래갖고 얻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잘 안 되고. 아니에요. 한 번이 안 된 게 아니라 오래 다녔어요. 한 번 들어왔을 때마다 방을 얻으러 다녔어요. 안 줘서 결국은 여기는 또 무슨 희한한 그게 있어요. 1월 달에만 이사를 하신대요. 이 제주도 분들은. 그래서 뭐 귀신을 쫓는다 해서 팥을 뿌리면서 1월 달에 이사를 하신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 집을 제가 손을 대게 됐어요. 한 열흘 정도 다녔어요. 여기서 열흘 정도 있으면서 저희 지인집에 있으면서 계속 방을 보러 다녔어요. 저는 큰 차이점은 없는데 여기는 우선 조용해서 좋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같이 음식을 논아 먹으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저는 구슬하거나 이러면 다 논아 먹지 버리는 성격이 아닌데 여기는 이렇게 뒷집, 옆집 다 있잖아요. 저희 집이 중간에 껴 있잖아요. 이렇게 드리면 뭐라도 꼭 주시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시골 같은 그런 옛날에 들어와서 사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감자가 농사가 잘 돼서 좋다. 저 1년, 지금 딱 1년 됐는데 봄에는 감자를 주시고 마늘을 주셔서 마늘장아찌 담궈서 할머니 이거 잘했어? 이러고 같이 그러니까 한 우선은 여기가 정감을 나눌 수 있는 동네다 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여기도 뭐 편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바깥에를 잘 안 나가요. 그리고 육지에도 일이 있고 이러면 육지로도 자주 가는데 여기는 저는 이제 우선 요 근방 분들과 대화를 이제 보게 되면 대화를 하는 거지 놀러 오시거나 놀러 가서나 이런 걸 안 하세요. 어르신들이 폐를 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이고 편견 같은 거는 못 느꼈어요. 왜냐면 여기 뒤에는 천주교 다니시고 저 앞에는 교회를 다니셔도 주는 음식 같이 논아 먹고 이러는 거 보면 아직까지 제 견해에선 더 살아봐야 되겠지만 괜찮던데요. 전 좋아요.